안녕하세요. 핑크 다이아 반짝반짝 유튜브 계정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2024년 계획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달아트 계획표라고 아시나요? 혹시 아직 계획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리뷰한 짱구 팬들과 제가 애용하는 팬들과 함께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우선 만다란트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상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 기법을 뜻하는데요. 1번에 마츠무라 야스오가 개발했으며 연꽃 만개법 또는 마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연꽃 기법에 사용되는 차트는 불교의 만다라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만다라트라고 불립니다. 만달 이 계획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 계획에서 소 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해서 뽑아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간단히 제 손으로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붙이는 걸 좋아해서 이제 만드는 법 아시는 분들은 그냥 컴퓨터로 작성해서 뽑으셔도 돼요. 큰 네모 형태로 먼저 만들어주고 세 칸으로 가로 셋, 세로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냥 자를 재지 않고 눈대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칸, 가로 세 칸. 한이 정도.
가로 제로 이렇게 셋, 셋 9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도 셋, 셋 9칸씩을 또 만듭니다. 이렇게 셋셋 만들고 가로세도 가로세로 모두 세 칸씩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 계획하면서. 의미 있잖아요. 이게 잠깐의 목표가 아니라 1년 동안 나의 목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도화지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를 쓰지 않고 쓰기 때문에 지금 만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칸이 불규칙하지만 반듯반듯하고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를 재서 이렇게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2024년에 가장 우선시하는 큰 목표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실행자 되기거든요. 그 목표도 여기 가운데 위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9개씩 칸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 가운데 주 계획을 이제 작성합니다. 저의 일단 주 계획은 가운데 부분일수록 붉은 펜으로 사용해서 적겠습니다. 저는 이 중심에 제가 있어요. 바로 바로 서기. 그리고 이 안에 단 하나에 집중하라라는 원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의 인생책. 그리고 성장. 그리고 실행자 되는 거. 말로만 하지 않고 실행자 되는 거.
여기에 큰 목표가 유튜브. 건강과 습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목표로 책 많이 읽기, 책을 좋아하는 사람 되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일과 사랑. 그리고 가족들. 인간관계.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걸 중심에 두고 2024년에 계획하는 것들, 주 계획에서 이제 소 계획을 짜고 소 계획을 적은 다음에 여기서 또 뻗어나가서 또더 작은 소 계획들을 적어나가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계획표인데요. 만다르트 기법입니다. 우선 저는 일단 유튜브. 제가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한 6개월 다음 달이 되니까 올해 목표로는 현실적으로 일단 구독자 1200명 달성. 그리고 쇼츠 주 1회 이상 어문모드, 그리고 동영상 3분 이상 영상 월 2회 업로드,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작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브랜드 같이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이제 큰 계획은 나만의 문화 만들기. 아이콘 되기.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콘텐츠 도전하기. 제가 댄스
뭐 해요. 그리고 여행 맛집 다양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 도전하기.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게책 추천 영상. 그리고 저만의 멘토를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을 지금 한분한 분씩 제 마음속에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멘토들의 유튜브 많이 보고 배우기. 주제 이제 해나가면서 유튜브로 구독자층 타깃 설정 하기. 처음부터는 안 되니까 점점 가까워지려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유튜브라는 소주제에 또 소주제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계획. 좀더 계획은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시간이 제한되는 그런 주제들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습관 쌓기는 일단 제가 미술학원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요가 10시에 요가하기.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주 1회 만보 걷기. 평소에 좀씩 걷는데 한 번씩 많이 걷고. 계단 오르기. 건진 미루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만다라트. 여러분도 계획 미루셨다면 이렇게 만다라트 기법으로 작성하시면 좀더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좀더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 있으면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찍어볼게요. 청룡의 활, 청룡의 2024년 청룡의 해 함께 비상하며 화이팅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